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식물들에게 빼앗긴 우리 거실엔 봄이 언제나 오려나 생각하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1926년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조국에 대한 열정을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으로 아주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이상하 시인님의 시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상하 시인님은 아주 슬픈 노래를 하셨지만 저는 식물들에게 빼앗긴 거실이긴 하지만 아주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중이랍니다. 소박한 공간에서 소박하게 다육이와 식물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눈맞춤도 하면서 이렇게 추위와 한파를 피해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식물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곳저곳 저희 거실을 이렇게 식물들에게 장악을 당했답니다. 그래도 좋죠. 이렇게 항상 앞에서 볼수 있으니까요. 작년에는 안방 베란다에 그래도 식물들이 거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식물들이 얼어버릴까봐 밤이면 덮어주고 가려주고 또 촛불 난로도 한번 피워보고 또 이렇게 가림막을 해주면서 이렇게 다육이 화분들도 망가뜨려 가면서 아무튼 너무 힘들게 아주 힘들게 추위와 씨름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그냥 이렇게 다 거실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얼리지 않고 그래도 아이들을 다 지킬 수가 있어서 나름 몸도 마음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올 겨울이었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여기에 서큘레이터를 이렇게 틀어주기는 해도 그래도 자연 통풍이 제일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바람을 인위적으로 쐬어주고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아이들이 막 그래서 우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라늄도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버텨지지 못하고 간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나름 이렇게 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 있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눈맞춤 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나름 행복하긴 하답니다.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은 나지 않죠? 그래도 정말 예뻐요. 제 눈엔 너무 예쁘답니다. 다른 다육맘들을 보면 정말 화려하기도 하고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박하게, 정말 소박하게 키우고 있는 저희 거실의 다육이들입니다. 여기 지금 해가 들어와서 제가 식물등은 지금 끈 상태예요. 근데 식물등 키니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한창 물 먹여놨더니 겨울에 막 다육이들을 다 물들을 엄청 굶기던데 저는 거실에 있다 보니까 거실이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보고서 물고파 하는 아이들은 그냥 거침없이 물을 준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답니다. 제 눈엔 정말 제 다육이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짜 이렇게 예쁘게 있네. 우리 집 다육이들 지금 한참 햇님과 눈맞춤 하고 있습니다. 막 여기 보니까 공중 뿌리도 나 있고요. 아주 복잡복잡하죠. 한 번씩 물을 주려면 정말 다 꺼내가지고 다시 진열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얼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답니다. 요 위엔 이렇게 콩분들 나름 막 우짤하기도 하고 근데 신기한 게요. 같은 공간인데도 다육이 그 각자만의 특성이 있나 봐요. 이렇게 막 우짤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요거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그냥 우짤하지 않고 그냥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짤하는 다육이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져지면서 있는 다육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수면 좀 보세요. 물을 안 주면 얘가 꼬질꼬질 하더라고요. 근데 물을 이렇게 주면 얼마나 예쁜지. 우리 집 수연입니다. 여기는 2층 딱자 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흑토이도 진짜 이렇게 보면 다 하나같이 다 예뻐요.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진짜 다 예뻐요. 제가 이거 화제는 꽃대를 잘라주었답니다. 그냥 쭉쭉 올라와서 꽃도 다 피고 져서. 여기는 2층 딱자 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흑토이도 진짜 이렇게 보면 다 하나같이 다 예뻐요.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진짜 다 예뻐요. 제가 이거 화제는 꽃대를 잘라주었답니다. 그냥 쭉쭉 올라와서 꽃도 다 피고 져서 다 잘라주었어요. 우리 집에 지금 이런 꽃이 피었답니다. 여기에 무슨 꽃일까요? 요 보세요. 정말 노랗게 핀이 아이가 바로 박하장이에요. 정말 박하장 강력 추천할 만하답니다. 저희 집 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이 줄기마다 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요거 사랑초,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랑초인데요. 지금 요 아이가 사랑초는 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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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그거 하면서 꽃대가 부러졌어요. 이거 꽃 피면 이 아이를 알아볼 수 있겠다 했는데 꽃대가 꽃줄기가 어떻게 어떻게 얘꽃못 피면 어떡하죠? 꽃못 피면 저거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랑초가 이름을 알수 없는 사랑초 이렇게 심어 놨는데 제 꽃이 펴야 돼. 꽃이 펴야 알수 있는데 큰일 났네요. 저꽃안필것 같아요. 아, 너무 속상한데요, 정말. 그리고 지금 위에는 야생화랑 이렇게 다육이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호야, 무늬호야 이렇게 대따무시하게 컸죠? 정말 풍성한데 요 아이 꽃은 없지만 꽃이 없어도 이 호야는 잎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 잎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쁜 호야랍니다. 그리고 얘는 카노사 호야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유튜브 친구가 이번에는 호야 얼리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하던데 얼리지 않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염자는 아직도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천국의 계단 겨울에는 입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입장도 떨어지지도 않고 새잎이 이렇게 또 나면서 색깔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요 나름대로 예쁘게 여기 입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워서 보랏살이가 지금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오늘이 온도가 굉장히 15도, 아직도 밖에는 영하의 날씨거든요. 그래서 요거 일단 여기 안으로 대피를 했는데 오늘쯤에는 아마 밖으로 나가도 될것 같아요. 베란다로. 베란다에 이렇게 내놓을 거고요. 여기는 또 장미 허브가 이렇게 애목대로 하는 아이들. 장미 허브에다가 진짜 얘도 얼었었어요. 살짝 얼었던 아이 입장 다 떨어지고 새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미 허브 이것도 삽목해놓은 거예요. 잘라진 아이들 다 이렇게 꽂았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요. 또 요거는 제일 큰 장미 허브. 진짜 한 번씩 흔들어주면 향기가 엄청나게 많이 난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물을 주고 좀 영양분을 줬더니 이렇게 입장이 제 얼굴만하게 커졌어요. 거짓말 조금 보탰어요. 요거는 러브 체인도 이렇게 밥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러브 체인이라서 하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러브 체인.
그리고 또 요거 신발합은 요거는 그냥 장식으로 놔뒀어요. 예쁘죠? 여기 인형도 누구를 닮았을까요? 정말 예쁘죠? 그리고 저희 집에 이렇게 이거 뭐지? 개발선인장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거실이 너무 건조해서일까요? 얘가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집이랑 지금 뭐가 안 맞나 봐요. 꽃이 이렇게 물리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 적응이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거 긴기야난 꽃대 올라오는 아이인지 곧 꽃이 필것 같아요. 아, 정말 얄미워. 어떻게 요거 하나만 줄기 하나만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여기 또 하나 올라오고 있네요. 나중에 이런 아이들 키워줄까요? 좀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요. 요거 루비앤넥그리스 진주 목걸이 여기 큰 아이. 큰아이 이렇게 있고 저 뒤에는 또 하월시아과 아이들 이렇게 얘네들은 햇빛을 안 봐도 되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진짜 방치 아닌 방치를 한 듯합니다. 그래도 제가 눈맞춤 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 입고지에서 올라온 아이들 뭐 그런 쪼꼬미들 이렇게 큰 화분 위에 올려놓은 아이들이고요. 여기는 제가 흙놀이도 하면서 또 꺾어진 아이들 막 이렇게 새로 심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여기서 적응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아이들 해놨고요. 낮에 여기도 해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요 위에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창 아이들. 창들이에요, 창들. 창들도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요거 지금 원종말이야. 꽃대 아직 못 잘랐어요. 너무 어려서 안 잘랐는데 조금 더 자란 다음에 글쎄요. 저는 꽃을 볼래요. 그냥 반갑지 않은 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 마리아 꽃이 궁금하답니다. 그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미워지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꽃을 보려고 그냥 놔두었답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통통 통통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얘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냥 놔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저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 비하면 아주 소박하지만 저는 요 아이들로 인해서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비록 식물들에게 거실을 빼앗겼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아요. 그냥 언제 봄이 오는가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자연 통풍을 쬐가면서 햇빛도 받아가면서 건강하게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빼앗겼다고 제가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거실에 있는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영상 찍을 때 사랑초가 여기 꺾여져서 되게 속상했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꺾였던 부분. 근데 얘가 너무 신기하게도 살아났어요. 얘 꽃을 봐야 제가 얘가 사랑초가 무슨 사랑초인지 알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원툴 요거 지지대를 해주다가 그 살짝 잘못해가지고 꺾인 거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루 지나고 났는데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자국은 보이시죠? 요렇게 꺾였던 자국. 다시 고개를 푹 숙였었는데 이렇게 잘 살아났답니다. 저의 마음을 읽어준 것처럼 이렇게 사랑초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꽃피면 또 보여드릴게요.